공사 중이네요. 피 드럼통이 쭈루룩 있습니다. 그런데 허허 참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앞에 차 따라가는데요. 저 앞에 차잘 보세요. 가겠습니다. 저 앞에 차 가고요. 쭉 가는데 뭐야? 어허! 이거 뭐야? 다시 앞에 차가 차선을 물네요. 차선? 예, 차선을 물고 오른쪽으로 구분 도로에서 차선 물고 가다가 이거를 서 있는 걸 때린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시죠. 쭉 가면서 이 사고. 제가 볼 때는 앞에 가는 차가 저피 드럼통을 때려서 넘어진 것 같아요. 근데 상대는요, 그게 아니래요. 원래 넘어져 있던 건데 그 차가 지나가는 바람에, 그차 지나 바람에 뒤로 굴러간 거래요.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? 자, 저게 과연 앞차가 통을 부딪힌 걸로 보이십니까? 아니면 이미 쓰러져 있던 통이 앞차 지나갈 때 바람에 뒤로 구른 거로 보여지나요? 투표 시작. 네. 앞차가 통을 부딪혔다가 82%. 이미 쓰러져 있던 통이 앞차 지나갈 때 바람에 뒤로 구른 것이다가 18%. 그런데 딱 앞차가요. 앞차가 그때 손을 밟는 것 같죠? 여기에서, 여기요. 다시 한번. 딱 여기. 그 전에 잘 가다가, 이 차선 밟아요. 손을 밟아요. 손을 밟고, 오른쪽으로 손을 밟고 있어요, 지금. 아, 그리고 다시 이제 커브가 끝나니까 다시 이쪽 나가면서, 아, 밟았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, 부딪혔을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. 이거는요, 30분의 1 프레임으로 되어 있잖아요. 한 프레임별로 하나씩 이거 영상 전문가가 보면 저 쳤는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다. 30분의 1로 탁탁탁 나눠보면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 알수 있어요. 근데 우리는 부딪힌 것처럼만 보이고, 예,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 확실치 않은데요. 이거 보험사에서, 우리 보험사에서 이거 자차 보험 처리하고 상대한테 구상 처리할 때, 근데 보험사에서 전문가한테 가서 확인해 달라고 그러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하튼, 부딪혔다면, 앞차가 통을 부딪혔다면, 앞차 100% 잘못이다, 불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,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. 투표 시작. 앞차 100%라는 의견이 88%입니다. 불박차도 일부 잘못했다는 의견이 12%입니다. 불박차가 더 잘못한 건 아니겠죠. 저는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. 왜 그럴까요? 앞차랑 좀 안전거리를 더 두었더라면, 앞차랑 아무 문제 없어 괜찮은데요. 네, 지금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? 한 20m가 채 될까요? 안 될까요? 좀더 여유 있게 갔더라면, 좀더 여유 있게. 그랬으면 이거 미리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? 앞차의 안전거리. 그게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불방차한테도 안전거리, 아예 안전거리 좀 지키지 그랬어요. 한 20 내 30 정도 있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인데요. 근데 이 피 드럼통은요, 저거 그냥 깡통만 내가 걷어두면 안 돼요. 바람 세게 불면 저 날아가고요. 차가 툭 치면 넘어지고요. 저기다 물을 넣든지, 모래를 넣든지 그래갖고, 저게 딱 고정되도록 해야죠. 아, 공사하시는 분들, 이피 드럼통, 나중에 물 넣으면은 나중에 옮기기 힘들어서 그럴까요? 한참 또 거기다 세워둘 거잖아요. 저 그냥 헛방 드럼통 저거 매우 위험합니다.